이제 사운드 체크 할게요. 너무 어려웠나요? 아, 그 밖에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두 개 알아요? 몇 개 알아요? 잠깐, 우리 본 게임도 알아요. 심플이 다시. 아, 어차피 연습 게임이니까. 두 개. 그, 나, 우리, 나 하나 더 들었는데? 뭐야? 아니, 그, 하나 더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어요. 안 알려줄 건데? 아. 나 들은 거, When We Disco랑. 그 다음에 4월 19일. 4월 19일이랑 그 다음에 여름바다가 다시 여름바다 다시 여름바다 어 몰라 우와 그거 저거 해봐 우와 이렇게까지 먹어요 남주 새끼 찍어도 돼요? 남주 새끼 우와 이거 뭐예요 선생님? 직업을 바꾸셨네 뭐죠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갑자기 쑥스러워졌어요 남주 새끼 들어오니까 뭐 하세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쌤. 아, 이거 움직이면 보여. 여기. 쌤, 안 보이는데요? 아, 보여. 이거 앞에서만 보면 그렇지만 그 앵글 카메라 앵글은 다 보이네. 눈이 오버라이트라는 남자를 하러 가는데요. 오랜만에 의대를 해가지고 앵컬 의대와 이유를 거의 처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다들 고인이 연정원이 아닙니까? 덕글도 잘하죠. 저 있어 움직여요? 아니에요? 라이프 주먹왕 라이프 나오는 조그만이 그 배가 그치? 잘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응응으로 가볼게요. 나 우리 사진 찍어주실래요? 나도 찍어줘. 우리 찍어주실 아무도 없네? 비빔밥에 고추장을 바르는 거구나 비빔밥에 고추장을 발라버려 빠밤 빠밤 준비되시면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은 또 에이핑크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연말 결산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19가 시작할 때였잖아요. 맞아요. 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도 응원을 해주셨던 그게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 와, 오하영 지고! 이야, 이게 이렇게 메인으로 걸릴 만한 기억이요. 저희가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데뷔 9주년을 맞았고 또 미니 9집 번갈아감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음악방송 6관왕을 저희가 했습니다. 와. 아, 그때 또 엠카 1위 했을 때 보미 씨가 푸에나 불렀대요. 푸에나 부른 거 뭐야? 왜 푸에나 불렀어요? 한창 1위 했을 때는 뭐 멤버들 생각, 뭐 팬분들 생각 때문에 웃는 거죠 뭐.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지? 그 음악방송 1위도 감사했는데 음원 1위를 한번 찍었잖아요. 그때 진짜 멤버들끼리 엄청 울면서 전화 통화도 했었고 5월에는 나은이의 저녁 같이 드실래요가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나은이는 마성의 전 여친 노래를 연기한 사람이 어땠나요? 마성의 전 여친? 네. 굉장히 매력 있는 전 여친 역할로 또 나오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또 드라마를 했었는데 굉장히 즐거웠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0년 핑크 캘린더를 함께 해봤는데요. 네, 내년에도 또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우리 판다 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그 산옥할 때 그거 음성 따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 같이 모여서? 되게 혼자서 하기 되게 민망했겠다. 감사합니다. 화실이 있으니까 훨씬 분위기도 더 이렇게 업되고 신나는 것 같아요. I'm just saying goodbye.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또 소통을 할 수가 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건강은 괜찮죠? 파이팅! 와. 와. 굉장히 또 저희가 빠르게 또 환불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0년차를 맞은 우리 에이핑크의 팀워크를 아주 정갈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 생각해. 생각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우와! 다시 자르려고 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쉽지? 알죠, 알죠? 가장 심플하게 가세요. 뭐라고? 가장 심플하게 가세요.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 말하지 말고. 어? 가장 많이 쓰는 거. 꼬미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오케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오케이. 가위바위보. 봄이는 주먹이지. 그런 게 언제부터 그런 게 주먹이잖아. 나는 가위바위보에 가위가 먼저 나오니까 가위 한 건데. 하나, 둘, 셋. 아, 우리 너무 무시하셨다. 너무 쉽게 내신다. 맞다, 맞다. 이거 할 줄 아셨죠? 맞다.
김남준 버는 에이형 아니 영탁진이야. 그 다음에 아이유 선배님 에이 진짜 감동적인 게 뭔지 알아? 난 저곳에 남주 음악밖에 안 들리더라. 근데 그거 알아요? 저 좋은 음악만 들려서. 각자 새해 해결하고 싶은 고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이 고민 해결책 있어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좋아 좋아 좋아. 와. 열어보세요. 열면 돼요? 잠깐만요. 초판 1세 반 11년 11월 11일 아, 다시 제가 내년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오케이. 바로 거기에요. 어, 여기요. 오케이. 의심의 여지도 없다. 의심의 여지도 없다. 딸 수 있나 보다. 나은이가 엄청 용감해요. 맞아 맞아. 네, 우리 잘 딸 것 같은데 아직 뭐 어디까지 났어요? 저 필기요. 필기까지? 기능 봤어요? 기능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필기 따고 나니까 약간 무서워. 아니, 별로 따고 싶은 마음. 아~ 이걸로 만족. 오. 나는 진짜. 아, 근데 따려고요. 네. 나는 진짜 좋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답을 알려주세요. 대가를 채워야 할 것이다. 뭐라고요? 대가. 대가를 채워야 할 것이다. 남주야, 방금 책이 잘 안 들렸대요. 아, 한 번 더 할게요. 네. 자, 이게 잘 안 벗겨졌어요. 다시 어울릴게요. 제대로 올려야지, 남주야. 아, 이거 언니가 손을 되게 같이 해서 올려요. 저한테. 자. 뭐예요? 자, 저희부터예요? 2021년에 또 에이핑크 10주년을 맞이해서 에이핑크 팀과, 나 이 말 외울 것 같아. 에이핑크 팀과 우리 개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방향성을 갔으면 좋겠는데, 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해답을 내려주세요.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이다. 야, 이거 하지 마! 뭐라, 뭐라? 나 안 맞아! 당연하구나. 당연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은지야, 만약에 여기서 사과를 먹으세요라고 나왔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사과를 드세요. 사과는 인류가 처음에 아담과 이브의 그 사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먹지 말아야 열매가 있다. 조심해라. 내 사이 조심하여라. 에이핑크 10주년 에이핑크 멤버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이건 저희 멤버들이 원하는 모든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이야! 결론을 듣게 될 것이다. 무서워! 아, 이거 다녀야 변한 말이잖아! 아, 진짜! 아, 진짜! 너 왜 이렇게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여기 저거 타라.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웬만하면 지금 판다 보고 있는 거지. 그래, 눈치 챙겨. 감사합니다! 만드신 분이 좋아하겠다. 아, 이거 하나로 이렇게 자주 될 일일까요? 아, 근데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우리 판단을 지금 마음속으로 고민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알겠죠? 여섯 명에서 손으로 손을 다 얹어가지고 얹어서 우리 판단을 고민 잘 들어요. 오케이. 판단을 고민을 들어줄게요. 자, 처럼 내릴게요. 하나, 둘, 셋.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걱정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니까 지금 걱정을 하던 말아라.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안 하면 걱정이 왜 있겠니? 그러니까 걱정. 언니 그거 좀 불태워 주세요.
언택트 팬미팅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언택트라고. 언택트 팬미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예. 아, 우선 저희가 사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울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마 만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생각보다 전달도 빨리빨리 되고 진짜 옆에 있는 거 맞아. 그치? 좀 딜레이 없이 어떤 시대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빠르게 옆에 있는 거 같다니까요? 근데 조금 오늘 마무리를 되게 좀 약간 슬프게 한 거 같아가지고 나 진짜 못했어. 아까 그냥 아까 판다 본문을 너무 눈물 한 번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연초 연말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 그렇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보려고 또 시간 내서 맞아.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판다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약간 설거지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아쉬웠어. 그리고 마지막에 해답책은 전혀 사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 제일 집착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자고 하자. 믿고 싶은 거 원래 다 그러잖아. 사주도 의심하지 그렇고. 말지어다. 그냥 좋게 해석하고 네, 다들 아프지 말아요. 맞아요. 네, 건강합시다. 네, 내년에는 우리 꼭 직접 만나서 네, 우리 공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팬다분들 항상 규칙 잘 지키시고 항상 맞아요.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합시다. 네,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